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무혐의 발표 이후 쏟아진 거짓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해명했습니다. 이 자신이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 전화번호를 건넨 건 맞지만 그게 지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당은 염치가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빌려 추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도 야당과 보수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첫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를 담당하는 지원장교 연락처를 건넨 사실이 공개됐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추 장관은 번호를 건넨 건 맞지만 지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발표문에는 보좌관과 지원장교가 자신이 번호를 전달하기 일주일 전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는 대선 직후로 일정이 바빠 구체적 상황도 모른 채 아들이 건네준 번호를 보좌관에게 주며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추 장관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보좌관으로부터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으니 사실상 청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추 장관이 명백한 거짓말을 해놓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후안무치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한마디로 추안무치입니다. 추 장관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과 등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